네, 여인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인수입니다. 예, 오늘장 읽어주세요. 네, 오늘 양시장 비교한 매는 이제 일반이 중심이 되는 코스닥하고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시가총액 중심을 잡아주는 코스피랑은 좀 차이가 있고 변동성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뭐 시장을 프로 예측하는데 단기 여러면 제가 매일 주요 섹터 이런 게 움직였다 읽어는 드리는데 뒷부분에 전략나는 예, 제가 일관되거나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네, 지속 이야기하는 거.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제 뭐 들리는 이야기가 또 뭐 하마스, 이스라엘 이야기 보니까 뭐 병원에서 한 500명 오폭으로 사망했다 이야기 나왔죠. 그래서 또 뭐 이슬람에서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경계감이 일반인들이 있고 코스닥은 예, 이런 그 중동 변수에 대한 경계감이 있습니다. 오후에 들리는 기사는 그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고 뭐 분석해 보니까 뭐 하마스 측의 오폭이다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거는 일반의 심리를 자극하는 거고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좀 세게 나오니까 여전히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있죠. 근데 제가 변동성이 미국 시장의 빅스 지수제 이야기 말미에 드렸죠. 지금 채권 금리가 이거 10년물입니다. 2년물은 5.2까지 가고 또 4.8로 치솟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예전 같으면 미국도 변동이 나오는데 미국 증시가 변동이 약해졌어요. 더군다나 지금 엔비디아가 오늘 지금 저가 사양에 지금 AI 칩까지도 뭐 중국 하이테크는 계속 견제하겠죠. 하이테크 부분은. 네, 딜은 딜이고 하이테크는 견제거든요. 이렇게 나왔는데도 미국 나스닥은 큰 변동이 안 나왔습니다. 네, 여기 이게 의미가 바로 크다 보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장에는 채권금리 이렇게 나오면 주저앉아버려요. 네, 미국이 변동성을 좀 좁아졌다는 것. 네, 이걸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고. 지금 그래서 지금 코스피랑 코스닥은 완전히 다른데. 일단 제가 코스피를 먼저 읽어드리면은 삼성전자를 어제 오늘 배팅하는 거는 예, 조금 내막을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호재성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DRAM의 회복 기대감 요 가지 이렇게 세게 못 가요. 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HBM 반도체 양산 여부죠. 좀 시차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다 했는데 다시 재도전, 다시 샘플을 제출해서 재도전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 지금 엔비디아가 솔밴드로 한쪽만 밀어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단 이틀 올라가 매물 소환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반도체는 이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견조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들이 어제 올라갔는데 오늘 코스닥은 또 경계 매물이 세죠. 센데 셀 때 잘 바라는 거예요. 뭐 역시 분할을 해야 되는 거지 한 큐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셀 때 변화에 바람을 일으켜주는 것들은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부진하다가 다시 회복되는 종목들이 나왔다는 거. 일단은 일반 투자자들과 다수는 지금 유튜브가 지배하기 때문에 2차 전지에 지금 올인하거나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외국인들이 보는 생각은 일단은 반도체고 오늘 실적 당장 발표 잘 나올 현대차를 베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차를 대표하는 주가들을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네, 하나는 기대감이고 하나는 실적이에요. 바로 지금 2차 전지 이번 주에 반응은 나왔습니다만 리튬 가격도 반응했는데 대응주는 지금 못 가고 제가 이야기했던 뭐 4680 배터리 아니면 전에 깔려지는 것들이 좀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현대차와 관련된 실적주들, 부품주들도 같이 연동됐습니다. 최근에 조금 빠졌던 서현 이와 같은 주가도 하단 다지고도 돌아서려고 하고 실적 발표 전까지 시세 반영하면은 팔면 되는 거예요. 네, 좀 이렇게 지금 예, 보고 있고 오늘 2차 전지는 지금 제가 거래대금 함수 때문에 장부간 시가총액을 세게는 못 밀어붙이고 또 가변 변수 때문에 경계 매물은 계속 등락은 줍니다. 등락은 주는데 변동성이 좁아질 것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두 가지 축으로 지금 움직였습니다. 동아기업과 엔캠 같은 지금 전액 관련 주가 또 네, 장중에 한 10%짜리 급등이 나왔죠. 지금 약세 구간의 변수 구간에서 이렇게 세게 나오면은 챙겨야 됩니다. 오늘 전액이 일반에게는 뭐 지금 세대가 돼가지고 싫어하지만은 예, 뭐 LNFP 배터리 확대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대감으로 하고 또 뭐 요즘 유명한 사람 있죠. 경제연구소장의 추천이에요. 실은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올랐는데 이런 구간에서 엔캠이고 이렇게 그는 유튜브 듣고 따라가서 급등 나올 때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전해역이 개선의 여지는 있는데 지금 급등할 지금 자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680 배터리 향으로 보는 TCG 스틸, 뭐, 오전에 한 7만 원 수준까지 올라갔고, 4만 원도 올라갔죠? 네, 단점은 최근에 올라갔다는 게 단점이고, 오늘 저녁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테슬라의 실적은 제가 3분기는 좋게 나올 가능성은 좀 열지는 않고, 조금 뭐, 적게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추구하는 거는 지금, 예, 이번 11월 달 17일 전후, 테슬라 사이버 트럭, 미국에는 픽업 트럭을 많이 타고 다닙니다. 특히 중부지방 사람들. 그래서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이, 그 다음에 도조 컴퓨터를 이용한 자율주행 서비스, 이런 이야기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나올 수는 있다는 거. 네, 이건 참고하세요. 그래서 오늘 지금은 좀 가볍죠? 네, 자율주행과 관련된 주식들이 이런 프론티어 같은 주가도 움직이고 몇몇 넥스트 칩이라는 주가들이 좀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도 그런 사유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또 3축, 메이저 축들이고, 최근에 이거 BDI 지수가 강세가 실은 나와요. BDI 지수가 강세가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강한데,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는 가기 힘들고 흥하여운 같은 주가가 오늘 급등했다는 거. 네, 이거 단타죠, 아직까지는. 네, 지난주 전쟁과 관련된 이슈는 좀 단타라고 봐야 돼요. 오늘 코스닥 시장을 압박하는 게 실은 이 유한양행이 이번에 얀센에게 지금 병용 투여 임상했던 내용들이 잘 나왔다는 기대감은 지난주 올라갔는데 데이터 분석을 발표한 결과 이 비소폐암 치료제 타그리스와 비교했을 때 서프라이즈하게 낫는 게 나은 건 없다. 1차 치료제로 사용되기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바이오주들이 그냥 동반, 예, 지금 심리적 위축된 구간에 동반 반락 조정이 일어나서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예, 대체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오늘은 2차 전지 때문에 하락했다고 표현하기 좀 힘들죠. 2차 전지 변동성을 좁히는 구간이고 이슈는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흐름이 오늘 시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 가치가 명확한 주가들 소수는 다시 살아남을 거예요. 네, 제가 얘기했던 최근에 뭐 페트론도 오늘 조정은 받았는데 상당히 견조할 거라는 거. 네, 이런 부분이 좀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이자 특징주가 아닌가.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흐름 봤습니다. 이제 집중 전략입니다. 올해 연말을 노리고 또 내년 초까지 보자면은 지금이 지나고 나서는 가장 큰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미리미리 언지를 해주셨어요. 어떤 쪽에 좀 더 집중해서 전략 세울지 오늘도 알려주시죠. 네, 우리가 준비하는데 이제 뭐 지금 뭐 혼전 난전 양상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저점을 또 뭐 압박하죠. 내일 목요일 또 잠깐 더 늘릴 수도 있고요. 네, 그런데 네, 지금 뭐 지난번에 우리 검증해봤던 뭐 2400초나 800포인트 초반부에 또 오면은 또 제가 보기엔 지지되기 검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외생변수,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지는 거 가지고 지나치게 경계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 선편이 미루어진 사람들은 차분히, 네, 시간을 보내겠다. 10월, 11월 간 사이. 요게 주 전략이고요. 섹터가 중요하고 종목이 중요하죠. 네, 뭐, 순환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뭐, 제가 이야기한 것들이 몇몇이만 가는 건 아닌데, 일단은 첫 번째로, 예, 2차 전지는 쌀 때 사는 거는 저는 뭐, 전혀 뭐, 여기는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대형주가 본격적으로 에이스가 나오려면 외국기관들 조합이 만들어져야 되고,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이 좀 우세할 것 같아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인데, 오늘 퓨처엔 빠진 에코프로 BM은 좀 탄탄하죠. 어제 보니까 SK온 수율이 한 90%까지 올랐다고 하네요. 수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발주도 나올 시간이 다 돼간다는 거죠. 그런 기대감이 양극재는 발주의 기대감이고 에코프로와 포스코는 지금 더디지만은 네, 리튬 가격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묻어있다는 거. 네, 일단 그것보다 단 저는 2차 전지에 올인하는 전략은 주 아닙니다. 메이저들의 생각대로 가야 돼요. 시장의 주간 월간 단위에 만들어지는 네, 핫 이슈도 대응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최근에 메이저들은 다시 반도체 보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네, 반도체주를 잘 바라는 거예요. 이제 빠지다 이틀 이상 빠지면 또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삼성전자 좀 언급드렸죠. 향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근데 덤비지 마세요. 또 이슈 부각되면 또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자동차는 요번에
뭐 실적 발표 전후에서 챙기는 거니까 그건 이제 일단 이번에 트레이딩입니다. 그리고 11월 24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로봇 ETF 펀드가 출시가 될 거예요. 네 오늘 조금 시중에 일부에게는 지금 로봇 ETF 펀드의 편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 리스트가 지금 실은 시장에 공개가 좀 됐는데 네 이 안에 지금 레인보우 로봇 같은 삼성 로봇 쪽이죠. 네, 요 부분이라든지, 현대차 로봇과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게, 이런, 뭐, 현대 오토웨어가 최근에 푹 쉬었습니다. 하단에 있고, 자율주행과 로봇도 어제 제가 유망업종이고, 지금 뭐 계속 양산 확대되는 지금 구독 구간이기 때문에, 하단에 있죠, 더군다나. 이런 것들은, 예, 네, 하단에 있을 때 역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2차 전지만은 올리라는 전략은 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2차 전지에 2025, 2026년에 장기 전망에 대해서 또 시중에 유튜브에서 목표가를 불렀거든요. 장기 얼마까지 간다. 여기에 우리는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집중되는데 저도 2차 전지는 10월에 긍정적으로 보는데 최소한 포트 3분할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일반의 생각대로 100% 가지 않아요. 네, 오후에 보니까 뭐 자율주행 칩과 관련된 삼성전자 연계됐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거 보세요. 자율주행 갖다 대버리면 이런 급등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장의 시절이 원하는 시세를 좀 노리면서 그 배려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전략을 제가 주 전략으로 좀 삼을 거고 나머지 뭐 주간 단위로 이슈되는 거는 나머지 거의 다 트레이딩 수준이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요 섹터에 대한 분할 매수 전략 다시 한번 집중 전략으로 강조해 주시는데요. 그럼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연수 전문가의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